직장 내 따돌림 문제를 제기한 걸그룹 뉴진스의 한희가 어제 국정감사 증인으로 등장했습니다. 어도어의 김주영 대표와 진술이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에서는 큰 수확이 없었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뉴진스 한희가 무대가 아닌 국회에 왔습니다. 지난달 유튜브 긴급방송에서 언급한 따돌림 사건을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직접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가 된 건 지난 5월 하이브 소속 다른 레이블 그룹의 매니저와 마주친 때였습니다. 그 매니저님이 저의 눈을 마주치시고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증인으로 출석한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중재를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희의 주장을 입증할 CCTV가 보관기간 만료로 삭제됐고 다른 레이블 소속인 매니저와 주장이 엇갈려 화해를 요청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저도 답답한 심정에서 그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확보는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 노력했다는 김 대표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한희. 당시 어도어의 사내이사로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은 다 취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죄송한데 최선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충분히 더 하실 것도 더 있었고. 괴롭힘 문제에 대한 진실은 가려지지 않은 채 한희와 김주영 대표 모두 눈물을 흘리며 증언이 마무리됐습니다.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들은 없지 않을까 싶고요. 현행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연예인. 국감장에 등장한 아이돌을 향한 반짝 관심에 그칠 게 아니라 K-POP이 고민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